긴 잠이 끝났습니다. 짙은 어둠에 묻혀있던 오래된 이야기가 뜻밖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8년 발견된 고대 백제인의 유골. 백제가 멸망한 지 무려 140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백제의 시간.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이 뼈 조각의 주인은 놀랍게도 백제의 왕 무왕입니다. 기나긴 시간의 벽을 넘고 오래돼 흐릿해진 기억의 터널을 지나 우리 앞에 다시 선 백제의 군주, 우리의 왕이 돌아왔습니다. 전북 익산에는 쌍릉이라 불리는 두 개의 능이 있습니다. 그중 대왕릉이라 불리는 이 고분에서 4년 전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가지고 담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흑조 섞여 있고 영화 다섯 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척추도 있고, 갈비뼈 있고, 갈비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돼 분석하는데? 추출을 할 수 있는 여부가 문제인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썩었어. 네. 어쨌든 뭐 시대를 보면 중요한 문제니까. 네, 좋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곰팡이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백두개 파편이죠. 온전한 뼈 상태는 아니고요. 유물들을 반출하면서 뼈는 아마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밝고 문드러지고 했던 것들을 마치 뭐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조그만 나무 상자에다 담아놓은 상태였죠. 상태도 매우 안 좋았고 또 과연 이게 한 분의 뼈가 맞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고 했지만은 잘 연구를 하면은 아마 익산 쌍릉 대왕릉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익산 쌍릉 대왕릉의 묻힌 이가 누구인지는 문헌으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 기록마다 백제 무왕의 묘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록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입니다. 1917년 일본인 학자인 야스이 세이치가 발굴에 나선 건데요. 동굴 형태의 굴식 돌방 무덤에선 몇 개의 유물과 목관이 발견됐는데 이 목관은 피장자의 정체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목관을 만드는 데 쓰인 나무가 어디서 온 어떤 나무인지가 그 핵심입니다. 이 목관의 목재가 금송, 그 일본에서 나오는 고야마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감히 일반인들 그리고 일반 관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급의 이런 목관이죠. 무령왕릉에 나오는 금송하고 같은 종류의 나무죠. 무령왕 때부터 왕릉의 관으로만 사용된 목재예요. 그것은 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외에서 들여와서 그 관리하고 목관 쓸 수 있는 것은 왕권뿐이 없겠죠. 게다가 이 쌍릉에서 나온 옥장신구란 허리띠에 장식하는 옥장신구인데 당시 중국 기록에 의하면 금과 옥을 함께 사용한 것은 가장 최상급 왕이나 그 고위 귀족들인데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도 대왕릉이 왕릉급이다. 일본산 금송은 당시로선 최고급 목재. 그 금송으로 만든 목관은 이제껏 백제의 왕릉급 고분에서만 출토됐기에 문헌 기록대로
대왕릉이 백제 무왕의 능이라는 건 사실로 굳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경고했던 이 주장에 금이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6년 국립전주박물관이 일제가 남기고 간 치아와 신라계 토기의 존재를 토대로 대왕릉의 주인이 신라계 여성일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모두가 의심치 않았던 오랜 믿음에 거센 파장을 일으킨 발표. 하기엔 주장과 반박, 재반박이 되풀이됐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왕릉은 무왕릉이라는 견해와 이제 배치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학계와 뭐 이쪽의 지역 정가에서는 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관련 학자들이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결론에 이르지 못했죠. 신라 계통의 토기라고 하는 그때 제시했던 토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익산의 미륵사지나 왕궁리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토기였다는 거예요. 치아, 여성 치아라고 하는 그 치아 역시 현대 한국인의 치아의 표준 기준치를 가지고 남성, 여성을 판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깊이 잠들어 있던 왕릉의 진실을 역사적 찾는 역사적인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듬해 일제 강점기 조사 이후 100년 만에 다시 대왕릉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집니다. 모습을 드러낸 대왕릉은 놀라웠습니다. 장례의식에 쓰인 21m의 무덤길과 길이 4m, 높이 2.3m의 석실은 사비기 백제 왕릉급 고분 중 가장 큰 규모. 게다가 석실 안에선 더더욱 놀라운 일이 조사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은 뚜껑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 뒤쪽에 보니까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혹시 인골이 있을까?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인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거죠. 100년 전 일본인들이 두고 간 볼품없는 나무 상자. 그 안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던 오래된 뼈 조각들. 대왕릉에서 수습된 인골은 곧바로 국립문화재 연구원으로 옮겨져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국과수 출신의 해부학 교수들까지 참여한 연구 분석 결과 인골의 주인은 60대 전후의 노인 남성으로 고단백 위주의 식사를 하고 키는 161에서 170.1cm 사이. 기록에 따르면 무왕은 기골이 장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뼈 조각의 주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선 사망 시기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왼쪽 다리뼈에 약간의 콜라겐 성분이 남아있었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서둘러 미국의 전문연구소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의뢰합니다. 익산 대왕릉에서 뼈 조각이 발견된 지 석 달이 지난 2018년 7월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인골의 사망 연대는 620년에서 659년 사이, 백제 무왕의 사망 연도는 641년입니다. 대왕릉 주인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왕의 귀환. 그렇다면 무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무왕은 이름은 장으로 법왕의 아들이며 풍채가 훌륭하고 기상이 걸출합니다. 그런데 보통 맏이나 둘째로 기록된 다른 왕들과 달리 그냥 아들로만 돼 있는 게 특이합니다. 삼국유사에도 무왕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특이합니다.
무왕을 법왕의 아들이 아닌 용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00년, 아버지 법왕의 뒤를 이어 백제 왕좌에 오른 장. 수도 사비가 아닌 남쪽 연못가에 살다 갑작스레 왕이 된 사람. 용의 아들이란 설화는 그의 비범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출신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왕과 달리 왜 이와 같은 설화가 남아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출생의 비밀 같은 것. 아마도 그가 정통의 후계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기 쉬운 법. 왕위에 올랐지만 무왕을 둘러싼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적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대성팔족이라 불리던 귀족들. 8개 성씨로 이루어진 대성팔족은 왕의 죽음마저 좌지우지할 정도로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백제사는 왕과 귀족 간의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왕이 제대로 천수를 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무왕이 정상적인 즉위가 아니라 해양과 법왕이 단명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진 즉위다. 그런데 또 귀족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무왕은 즉위 자체가 불안정했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무왕과 귀족들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던 듯합니다. 무왕대 사찰인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제사리 봉영기. 미륵사 창건 배경을 담은 기록으로 왕후를 좌평 사택적덕의 딸로 적고 있습니다. 무왕의 비로 선택된 사택왕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국립부여박물관에는 사택 왕후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현존하는 백제시대 유일의 금속문으로 사택 지적이란 사람이 세운 걸로 추정됩니다. 금과 옥으로 집과 탑을 지었을 만큼 부유하고 권세가 높았던 인물. 의자왕 2년, 외에 파견된 사신과 동일인으로 백제 최고 관직인 대좌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택시는 대성팔족의 존재를 최초로 알린 중국 사서 수서의 여덟 귀족 중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웅진기에는 내법좌평으로서 의례와 외교를 담당하는 여섯 개 부서 중에 장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비시대 성왕 때 보면은 상좌평으로 나와서 으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전성기는 무왕 의자왕기입니다. 그때 되면은 사택왕후, 왕후가 사택시고요. 또 사택왕후는 좌평인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사택시는 좌평, 대좌평, 왕후를 배출한 최고 귀족이 됩니다. 당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귀족 중의 귀족, 사택 가문의 여인을 왕으로 맞아들인 무왕. 혼인으로 무왕은 귀족들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를 얻게 됩니다.
임금들의 경우도 결혼하지 않습니까? 어느 가문에 이제 여성을 왕비로 맞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역학 구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왕의 이제 그 왕비가 되는 가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우는 국정의 2인자가 되고 또 무왕의 후원 세력이 되고 또 무왕과 동맹을 맺은 세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만 물러나시오. 네, 전하. 무왕이 즉위하던 7세기 초 백제는 혼란기였습니다. 무왕의 할아버지인 해왕이 즉위 1년 만에 죽고 아버지 법왕마저 이듬해 사망하면서 민심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백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도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6세기 중반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고자 동맹을 맺었던 신라가 약속과 달리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면서 두 나라 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54년 벌어진 신라와의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노예 출신의 신라군에게 목이 베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제를 강한 국가로 이끌었던 성왕의 비극적인 죽음은 오랜 시간 백제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성왕의 죽음 이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왕권. 잇따른 왕들의 죽음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안. 신라를 향한 오래된 패배의식. 이 모두를 타개할 비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윽고 무왕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제 백제의 역사가 새롭게 바뀔 것이다. 신라의 땅은 우리의 것이다. 불과 즉위 3년 만에 감행한 전쟁. 첫 전투에 무려 4만의 군사를 이끌고 무왕은 신라 응징에 나섭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귀족들에게 용인받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했겠죠.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외적인 어떤 세레모니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닐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국력을 총 집결해서 백제 군대가 신라 군대를 몰아내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포감, 긴장 국면을 조성해서 국왕이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쥘 수가 있어요. 성왕의 죽음 이후 50년. 다시 전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백제. 무왕에게 그리고 백제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백제는 그렇게 강한 국가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왕이 신라와의 첫 전투를 치른 암학성입니다. 지리산 자락 운봉고원에 자리한 암학성은 산세가 험하고 깊어 천혜의 요새로 꼽힙니다. 백제에겐 반드시 탈환해야 할 고지.
신라에겐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전선. 신라 입장에서는 554년 이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한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더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와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었죠. 이제 그 상황에서 7세기 초반부터 갑자기 무항대부터 서쪽 경계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그것도 대규모 한 4만 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해오니까 굉장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신라를 향한 무왕의 압박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제위 40여 년 동안 무려 13차례나 신라를 공격한 무왕. 끈질기게 파고든 응징의 칼날은 저 멀리 남쪽 바다에까지 닿습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 남치림. 삼국시대엔 당연히 신라의 지배를 받았을 이곳에서 지난 2013년 놀랍게도 백제계 고군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남치리 고분에서 나온 은화 관식이 639년 미륵사 서탑에서 나온 은화 관식과 똑같은 양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무왕대에 남해 남치리까지 영토를 넓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왕대의 신라와의 전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했었던 그 노력은 그 무왕의 아들이었었던 의자왕대로 이어지게 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의자왕은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확보하게 되었었다고 보여집니다. 백제의 저력을 보여준 무왕의 승부. 도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에 닻을 올린 무왕은 본격적으로 백제 중흥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명조차 남다른 왕궁리 유적. 그 이름처럼 이곳엔 왕궁이 있었습니다. 동서 길이 약 240m, 남북의 길이는 약 490m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백제 왕궁. 이 왕궁을 건설한 이는 무왕입니다. 왕궁리 유적은 고대 삼국 왕궁 중에 그 전모가 밝혀진 유일한 사례예요. 평면 장방형 플랜을 딱 짜서 그 안에 공간을 나눠서 앞쪽에 주요한 정각을 배치하는 공간, 뒤에 후원, 서북쪽 낮은 곳에서는 공방, 화장실 이런 것들은 그런 완전한 기획을 갖춰서 장방형 플랜으로 짠 완전한 형태의 왕궁인 것이죠. 발굴 조사로 확인된 왕궁의 실체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석축의 경사면을 활용해 인공연못을 만들고 기이한 정원석과 자갈돌로 화려하게 장식한 정원은 백제의 탁월한 조경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백미. 백제만의 독창성이 살아있는 이 유일무이한 왕궁의 존재는 무왕대 백제 수도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백제 후기 수도는 지금의 부여인 사비. 그런데 왕궁리 유적에서 당시로선 최고급 장식인 유리공예품 관련 유물이 쏟아지고 수도를 뜻하는 수부명 기화까지 출토되면서 익산천도설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에서 이 익산천도와 관련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일본 천태종의 좌장, 행현 스님이 세운 교토 청년원. 귀한 옛 문서들을 복원하고 있는 이곳에 왕궁리 유족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7세기 중국의 불교 신앙을 기록한 문헌인 관세음 응엄기.
스님이 조심스레 펼친 옛 문헌에는 백제가 등장합니다.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 즉 지금의 익산으로 천도해 새롭게 사찰을 경영했다는 기록. 무왕 제위기인 639년, 제석사라는 사찰에 천둥이 쳐 큰 화재를 입었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익산에 똑같은 이름의 절터가 있습니다. 이곳엔 건물에 잔해를 쌓아둔 폐기장 유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발굴 조사 당시 상당 규모의 폐기물이 발견된 절터. 그런데 깨진 파편 더미 속에서 제석사라고 새겨진 명문 기와와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는 소조상 등 다량의 유물이 발견됩니다. 관세음 응엄기의 기록대로 백제 또 하나의 수도였을지 모를 익산. 그곳에 왕궁과 사찰을 건립한 무왕. 불교를 숭상했던 고대 국가에서 제석사의 존재는 왕실의 안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제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제왕, 제왕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석사라고 하는 절은 특히 이제 왕과 관련돼서 또는 왕궁이나 왕궁 안이나 왕궁 주변에 많이 이 건설되는 절이 이 제석사예요. 새로운 땅에서 백제 부흥을 위한 새 여정을 시작한 무왕. 그렇다면 그는 왜 익산을 택했을까요? 금강 하구와 접한 익산의 성당 포구마을.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성당 창이란 조창이 자리했다는 마을에선 세곡을 배에 실어 한양으로 보내는 조세미 출항식을 매년 재현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조창을 두어 관리했을 정도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은 중요한 해상교통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익산이란 표현은 사실 고려시대 만들어진 표현이고요. 그 이전에 금마였는데 정확히는 금마저였습니다. 저라는 것이 물가저여서 양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물가의 땅이라는 게 금마저예요. 결국 금마는 지금의 익산은 금강과 만경강이라는 두 강을 끼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백제 문화를 중흥시킨 그런 도약의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물자가, 돈이, 그리고 기술과 예술이 드나들던 물 위의 길. 덕분에 포구가 발달했던 지역의 사람들은 경제적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세를 떨치곤 했습니다. 이는 익산의 금강하구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5세기 백제 고분인 입점리 고분이 바로 그 증거. 1986년 발굴 당시 중국제 청자는 물론 금동제 관과 신발 등 최고급 위세품이 출토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익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열도 남쪽에 자리한 항구 도시 구마모토.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가까워 초기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선 일본 고대사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무덤도 그중 하나입니다. 5세기 후반에 축조된 이 고분은 고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전방 후원분으로 앞은 모나고 뒤는 둥근 게 특징. 주로 일본의 지배층들이 선호하던 양식입니다. 先生は何がありますよね。はい。
これあの古墳で古墳の王様のお墓が中にあります。1873년에 발견된 왕의 무덤. 고분은 일본식이었지만 보장품은 달랐습니다. 코코아노 에타프네모 고분という 고분なんですけども 家の形をしておりますので 家型石棺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あとこの中から数多くの宝物が出土してきたと。その中でも中国の鏡やら、 あと耳飾りや官房なものは韓国の百済系のものとかが出土しておりまして、数多くの宝物がいろんなものが出ているので、日本の中でも注目されている古墳の一つであります。 이곳에서 출토된 백제 유물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금동제 관과 신발. 익산 입점리 고분의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また当時の時代の中で韓国の方の文化が高くあったので、吸収するためにも交流を持ってたというふうなことが考えられます。当時の交通といいますと、やはり船が一番盛んであった頃ですので、特に大きな川が流れている地域については、そういった集落拠点となるところが数多く点在しますので、そのうちの一つだったと考えております。 해상 국가라 불릴 정도로 삼국 가운데 바닷길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 백제. 수도를 사비로 옮긴 6세기 이후 사비와 가까운 익산의 금강하구 지역은 도성의 관문으로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이 일대에 고르게 분포된 사비기 유적은 당시 금강하구의 위상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 왕후를 배출한 백제 최고의 귀족 사택시도 금강하구란 배경이 있어 권력을 쥘 수 있었습니다. 사택시가 등장하는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비천도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천도하기 이전에 사비 지역에는 대세력가가 나올 만한 유적이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금강하구 지역인 군산, 그리고 익산 지역에는 여러 큰 유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사시 세력은 금강하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백제 중앙정계에 진출했고 훨씬 더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 거점으로서의 입지는 신라 응징의 든든한 배후이기도 했습니다. 수도 사비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전주를 거쳐 남원 일대로 이어지는 신라 공격의 전진기지로 익산은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7세기 익산 지역에 뿌리내린 무왕의 자취는 금강의 물길을 따라 더 멀리까지 퍼져갑니다. 고대 일본의 수도가 자리했던 나라현. 백제 무왕에 관한 단서를 찾아간 곳은 도서관입니다. 신화 시대부터 7세기 말까지 일본의 고대사를 기록한 역사서, 일본서기. 639년 왕의 명령으로 큰 절과 큰 궁을 지었는데 장소가 백제천 기슭입니다. 주택가 사이를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 이곳의 옛 이름은 쿠다라강, 백제천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난 1996년 하천 인근 지역에서 오래된 사찰터가 발견됐습니다. 표지판이 안내하고 있는 사찰의 이름은 백제대사. 발굴 조사 결과 사찰의 규모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또 고래가 기비이케 です. はい. 기비이케に 突き出した 2つ の 場所が 見えますかね? 右側が 塔の跡で 左が 金堂の跡になります. 金堂の ところに 瓦が 集まってた. で 地元の 人が たくさん 見つけてます. 백제대사터에서 출토된 기와편입니다. 기와마다 새겨진 연꽃 무늬는 백제를 상징하는 문양. 무왕 집권기인 639년 일본에 지어진 백제대사와 그 터에서 나온 연화문 기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조메天皇は百済の大宮と百済の大寺を造営しました. その時にですね記録によりますと特に百済の大寺ですけれども 大和の綾氏というですね日本から古来の大寺ですけれども日本にですね古くからやってきた渡来人をリーダーとして、まあそういった寺を作ったと記録にあります。ですからそういう渡来人たちのですね優れた知識とか技術そういったものを導入してですね百済の大寺というですね天皇が建てた最初の最大の寺が造営されたということがわかると思います。 백제 무왕의 흔적은 일본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에도 흘러갔습니다. 이곳은 고대 일본의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이 중 눈길을 끈 건 7세기 중후반 국가에서 운영하던 공방 유적과 출토품. 특히 유리를 만들던 도가니와 각종 유리공예품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나온 것들과 흡사해 백제에서 그 기술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当時ですね日本は百済という国からですね政治のシステム経済のシステムそして文化や宗教というのを導入していました。 その窓口の大王である武王ですね。武王というのは日本にとって非常に関係の深い人物であり、そして最もですね当時重要な人物だったというふうに言えるかと思います。 오랜 시간 침체돼 있던 백제의 국력을 다시 일으켜 세운 무왕. 이제 그에게는 단 하나의 원대한 꿈이 남았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백제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새로운 시대의 건설. 그 완성체가 바로 백제 최대의 가람으로 꼽히는 미륵사입니다. 미륵사에 담아낸 무왕의 꿈은 비단 무왕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 복원 프로젝트에 들어간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층 심주석 중앙에서 너무도 완벽하게 보존된 백제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사리궁 안을 가득 채운 수천 점의 유물들. 저기도 있는 저기도 누가? 한 그 부분은 뭐? 1400년 전 백제인들이 보시한 공양품들로. 받침 물건마다 시주한 중생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내어 바치며 무왕과 뜻을 함께한 백제인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염원은 누구에게나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아마 자신이 이렇게 위륵사를 창건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위륵세상을 하루빨리 이 땅에 끌어들이는 하나의 그러한 작은 그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륵사를 짓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무왕과 백제인들이 꿈꾼 새로운 시대의 백제는 미륵의 세상. 전쟁의 불안에 떨지 않고 질병에 고통받지 않으며 윤택하고 평화로운 지상의 불국토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래의 부처를 이제 필요로 했겠죠. 미륵이 오는 세상은 이제 풍요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륵만 온다고 그래서 충족이 되는 게 아니라 미륵이 내려올 때 그 땅을 다스리는 임금도 성스러워야 돼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그 전륜성왕에 맞추어서 미래의 부처가 미륵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무왕 때 전륜성왕을 자처한 무왕이 전륜성왕의 파트너로 미륵신앙을 기대하고 미륵신앙을 널리 퍼뜨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륵불을 맞이하기 위해 무왕과 백제인들은 미륵사 건립에 뜻을 모읍니다. 세계의 탑과 세계의 금당으로 이뤄진 가람 배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백제만의 창조적인 기술. 백제인들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미륵사 곳곳에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석탑엔 백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고스란히 응집되어 있습니다. 백제계의 석탑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석탑이고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높고 석탑의 시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목조탑으로 9층 탑을 세울 수 있는 기술도 있었지만 좌우에 동서원의 석탑들은 돌이라고 하는 재료로 새로 시도를 해보는 그런 건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기술들은 통신라로 넘어가서 여러 석탑들을 조성하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감은사지 석탑이라든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같은 이런 석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무왕 때의 백제 수준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제 무왕의 제국은 찬란했습니다. 견고하게 쌓은 탑들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었으며 예술품에 담아낸 백제인의 기계는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641년 백제는 그에게 무라는 시호를 헌사합니다. 무라는 시호는 이제 모든 왕이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 한자의 의미가 있듯이 용맹함, 강맹함 그런 거 봤을 때 그 무왕은 아마 백제 시대 때 절대 군주의 표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가 뭐 영토 확장을 뭐 많이 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신라와 대적해서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어떠한 그 백제의 자존 또는 길을 꿋꿋이 지켜나갔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제 무왕이야말로 어떤
17세기 때 어떤 백제의 왕권을 강화하고 문화적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대내외적으로도 어떤 백제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평가다. 보았느냐 내 기골의 장대함을. 보아라 1400년 전 내가 이룬 제국의 강인함을. 한순간도 멈춘 적 없던 군주의 길. 나는 백제 30대 왕 무왕이다.